주말 드라마 왔다 장보리. 집으로 돌아온 보리는 의문의 아기를 발견하고. 어머, 깜짝이야. 보리야, 성님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대문 밖에다 버려놨더라고요. 시방 그래서 나도 어째야 될랑가 막 정신이 없어서. 사실 아이의 정체는 보리의 언니 민정의 아이였는데. 집에서? 날이 밝는 대로 시설 알아봐서 보내. 꼭 그렇게 해야 해. 이제 네 자식이 아니야. 잊어야 네가 살아. 성공해서 불쌍한 애들 도우며 살면 돼. 아이를 위해서도 이게 최선이야. 그날 오후 도시는 보리에게 입양을 종용하고. 짠해서 우찔까 음에 좋다 한번 못 물어보고. 불쌍함은 네가 키워줄 거예요? 아, 왜 못 키워? 음에랑 나 둘인데. 아,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것을 내 호적에 올려. 나가 있잖여. 나가 음해하면 되겠네. 그래, 나만 입 다듬은 민정이 새낀 거 아무도 모르겠지. 우리 너한테는 참말로 미안하지만 이렇게라도 민정이 새끼 내 옆에서 봐야 쓰겠다. 참말로 후회 안 하고 잘 키울 수 있겠냐? 인자부터 내 딸이요, 내 딸. 보리는 민정의 아이인지 모른 채 아이를 거둬들이고. 이후 도시는 아이의 엄마가 보리란 소문을 퍼뜨리는데. 누구요? 아이, 누구긴 누구요. 보리 딸이지. 봐봐봐, 보리 딱 닮았지?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무슨 애기여. 음이 흉해라. 아이, 그것이 그라고 됐어. 세상에, 착하고 부지런해서 좋아했는디. 아이고, 뒤로 호박씨를 깎구먼. 보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비단이란 이름으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간다. 한편 한복 명장 수미는 보리를 찾고. 참, 이번 영화제 한복 공모에 2등 했다는 애가 어떤 아이냐? 그건 할머님이 왜요? 내 제자로 들여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민정은 수미에게 보리를 추천한 보리의 한복 선생님 옥수를 찾아오는데. 누구세요? 도보리 한복 선생님 되시죠? 비술체에서 왔습니다. 비술체요? 도보리를 비술체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박수미 명장님께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전해달라십니다. 비술체는 아무나 들어와 한복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여긴 어떻게? 민정과 마주한 보리. 지금까지 왔다 장보리 속 명장면이었습니다.